안녕하세요.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 좌승희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는 제1강 박정희의 국가운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2강으로 경제발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강은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한강의 기적과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강에서는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강 박정희의 국가운영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70년사를 우선 개관을 해보면요,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박정희 시대에는 역사상, 세계 역사상 최고의 동반 성장을 경험한 시대였습니다만은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된 민주화 시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 성적표는 저성장과 분배 악화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한국 경제 70년 동안의 장기 성장 추세를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는 제1공화국 시절에 대체로 한 3-4% 정도 실질 성장을 했고요. 1인당 인구 증가율을 빼면 한 1-2% 정도의 실질 1인당 소득 증가를 실현을 했는데 제1공화국을 거쳐서 5.16 혁명 이후에 제3공화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 성장이 급속한 도약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은 이 기간이 일종의 말하자면 5.16 혁명 이전 시절인데 거의 평균적으로 한 여기서 이제 5%로 나옵니다만은 과거까지 합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3-4% 정도의 성적을 보인 셈이겠죠. 근데 61년 이후 특히 제3공화국이 시작되는 63년 이후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들쭉날쭉한 이 그래프는 매년 경제 성장률을 표시했지만은 이거를 계량경제학적인 기술을 좀 써서 저희 추세, 잠재 성장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추세를 그려보면 대강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림이 되는데 60년대 초반서부터 빠른 도약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30년간 1980년대 말까지 한국 경제가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민주화 시대 이후에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난 30년 넘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은 실제로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추락을 해서 오늘날은 2%대, 최근에는 이제 1%대,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0%대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근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60년대서부터 70년대 말, 80년대까지는 연평균 10%가 넘는 세계 최고의 성장을 이뤘다 하는 것이 한국 경제 70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93년에 나온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아시안 미러클,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룬 경험이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내용이 이 그래프의 수직축에는 1인당 GDP 증가율을 측정하고 있고요. 이 수평축에는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죠. 그중에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소득 분배가 양호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세계 한 40여 개국, 한 50개국 가까운 나라의
그 위치를 찍어봤습니다. 1965년에서 89년까지 한 30년 동안 성과가 어떤가를 찍어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이 그래프의 맨 위에 있는 게 요점, 이게 가장 말하자면 최고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요 1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 수직선은 상위 20%의 소득, 이게 하위 20%의 소득의 10배가 된다는 의미인데, 적어도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10이 이하가 되면은 상당히 양호한 동반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 그림에서 한국이 제일 높은 성장과 양호한 동반성장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이룬 한강의 기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과 동시에 양호한 동반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아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성장률이 90년대 이후에 계속 하강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90년대 이후에 분배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거예요. 지니계수라는 것은 전체 소득을 모든 국민이 꼭 같이 나눠 가지면 0이 되고,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면 1이 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표에 의하면은 90년대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동반성장을 이룬 80년대까지 기간이 지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추세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90년대 초반서부터 이게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2008, 9년까지 올라가고 2010년 들어가면서 약간씩 하강하고 있지만은 요즘 와서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통계청이 여기서 기니계수라든가 뭐 소득분배계수를 말하자면 측정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상승 추세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없잖아 있는데, 최근에는 숫자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는 성장률은 계속해서 0%를 향해서 내려가고 동시에 기니계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30년의 역사를 시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국 경제의 70년 역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30년의 그 놀라운 동반성장과 그 이후 30년 동안에 말하자면 성장 둔화와 장기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70년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시대에 특히 그 한강의 기적이 이룬 동반성장의 메커니즘은 뭐였느냐? 이 동반성장이라는 건 경제 안에 있는 모든 주체가 적어도 가치다 성장하고 좋아진다는 거죠. 다 소득이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다 개선되고 동반해서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동반성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박정희 시대의 동반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내수와 외수 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농촌 간에, 도시와 농촌 간에, 이런 각 경제 부문의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에는 우리가 수출 대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기업을 통한 수출 육성이 말하자면 경제 정책의 키 포인트였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선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수출 쪽에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수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그 시절에 수출 잘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수출 대기업으로 이제 많이 성장해서 소위 이게 오늘날의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되고 그랬는데, 수출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면 내수가 약간 불이익을 받지만
수출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그 수출해서 벌은 돈을 국내로 전부 다 환원해서 국내 투자로 환원을 하면 그때 가서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수출을 지원 육성하면 그 수출했던 수출한 기업들이 수출 수익을 국내에 다시 환원하면은 내수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수출을 할때 불리했던 내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발전하는 거죠.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가 성장한다. 특히 내수의 핵심은 뭐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민경제라든가 농촌, 이런 게다 이제 내수에 들어가겠죠. 이런 서민경제가 동시에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이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기업이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물론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생산 요소를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또다 살아나는 거죠. 그 제조업에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면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의 소위 데리버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유발 산업입니다.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서비스업으로부터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중소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다 같이 발전하게 된다. 도시가 따라서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어촌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농어촌이 또 같이 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뭐냐? 수출을 잘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그 수출을 육성하면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아무 제약 없이 수출해서 버는 돈을 국내로 환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됐다.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일어나서 이 메커니즘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가 90년대 이후에 일어난 저성장과 분배 악화의 원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시대의 동반 성장 메커니즘과 더불어서 그 이후 민주화 시대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70년의 한국 경제 역사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 운영 철학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가 운영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은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세계 경제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시대의 그 성공 역사가 이게 무슨 고립된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성공 원리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주 보편적인 경제 발전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정희의 국가 운영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되는 강좌를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정희 국가 운영 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으셨습니다. 1962년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도 꽃 같은 제목으로 졸업생 치사를 했고, 말하자면 서울대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다 스스로 노력하고 자조하여 성공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각종의 집회나 특히 새마을운동 관련된 집회에 갔을 때는 항상 이 자조정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는 얘기를 잊지 않고 했습니다. 모든 연설문을 살펴보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서양의 속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상세히 찾아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3인의 하인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The Parable of the Three Servants라고 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약간 이 내용은 아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나라에서 메스터 하느님께서 장기간 출장을 가면서 집에 있는 하인 셋을 불러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올 테니 집을 잘 지키고 있거라 그러면서 불러서 이제 소위 달란트 돈을 나눠줘요. 세 하인한테 한 하인한테는 달란트를 금화죠. 다섯 개. 그리고 또 다른 하인한테는 두 개를 그리고 마지막 하인한테는 하나를 주고 장거리 출장을 떠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세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하인한테 다섯 개의 달란트를 받은 하인한테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보니 그 하인이 말하기를 저는 이 다섯 달란트를 열심히 굴려서 말하자면 장사를 하든 뭐하든 이게 불려서 열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두 개의 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하인한테는 너는 어땠느냐 그랬더니 저는 열심히 불려서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하인한테는 물어보니 저는 하나를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가 이렇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느님께서 하신 얘기가 다섯 개를 열 개로 불리고 두 개를 네 개로 불린 하인한테는 잘했다 칭찬을 하고 하나를 묻었다가 가져온 하인한테는 너는 그동안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바보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 하인을 집에서 내쫓고 그 달란트 하나를 뺏들어가지고 제일 똑똑한 뭐 다섯 개를 열 개로 불린 하인한테 건네줘요. 이게 하느님이 뭘 한 겁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를 전부 합치면 몇 개냐? 이게 열다섯 개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서로 평등하게 나누어 살자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하느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열다섯이 됐으니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 평등하게 나눠서 다섯 달란트씩 나눠 가지면 다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리라고 기대하겠죠. 이 사상이 소위 말하는 평등주의 사상이고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 사상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상을 신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은 사람한테 못한 사람 거를 더 얹혀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속담의 그 기원이라고 서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을 대통령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항상 신상필벌이라는 말도 쓰셨어요. 많이. 신상필벌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진나라를 세울 때 그 법과 사상가들이 막 이 사상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벌을 내린다는 말인데 서양에서는 이 말을 정의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란 게 뭐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스스로 돕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이게 올바른 정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대통령님께서 항상 입에 달고 그리고 생각하고 지냈던 사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신 분이죠. 공산주의에 반대한 사람이고 사회주의 경제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자본주의라는 건요, 차이와 차등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경제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양의 철학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와 맥락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양에서도 그와 못지않은 철학이 있다는 거죠. 연전에 중국에서 중국의
중국 철학의 진수가 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북경대학 철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10여 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유불선 삼교 철학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사상이 뭐냐, 거기서 발견한 게 아주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공자님이 논어에 나오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부하라고 하는 이 말과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국어에 나오는 화실생물 동즉불개를 중국 철학의 진수라고 뽑아냈어요. 이두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자본주의의 차이, 차등, 다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부하란 무슨 말이냐? 군자는 다른 것끼리 화합하되 같게 만들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이부동이에요. 그러나 소인매는 다른 걸 같게 만들라고 함으로써 불화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게 원래 해석은,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하지 않는다, 소인은 부화내동해서 하면서 화합을 깬다, 이런 말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요번에 새로 찾아낸 제가 해석한 이 말이 오히려 중국 철학의 진수인 진수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찾아낸 좌구명이라는 역사학자의 화실생물 동즉불기가 바로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좌시의 좌시성을 맨 처음 쓴 조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역사학자로서 중국에서는 역사 사자를 써서 사성, 성인 성자를 쓰고 그래서 역사의 성인이다, 역사학의 성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국어라는 역사책에서 화실생물 동즉불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실생물, 다른 것끼리 화합을 하면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같게 만들면 불개, 그런 새로운 생명의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차이, 차등, 다름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복잡계 사상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끼리 힘을 합치면 전혀 다른, 뭐라고 하면 그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잡계 현상의 핵심인데,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다른 것끼리 합치면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자와 좌구명 이두 분의 이 중요한 문구를 가지고 중국 철학의 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 차이, 차등, 다름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스스로 돕는 자가 등장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얘기했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와의 차이는 뭐냐? 사회주의라는 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도 하고, 뭐 과학적 사회주의니, 뭐 새로운 또 사회주의 사상이 뭐 나오고 막 하지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사회주의는 차이와 차등, 다름을 부정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모두를 같게 만드는 이런 사상이 사회주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들어오면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거나 새로운 생물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동즉불개라고 하는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에 이 바로 동즉불개라고 하는 사상에 기초해서 같게 만드는 것을 다 거부한 거예요. 다름을 다르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돕는 자를 선택하는 일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해석을 하고 남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또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건 뭐냐? 시장에서 뭐 경쟁 얘기를 하고, 뭐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합리화되고 아주 쾌적한 자원 부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실제 시장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일어나게 되느냐? 어떻게?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사실은 이 사상으로부터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차이와 차등을 기초로 해서 그 차이와 차등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다른 대접을 함으로써 모두를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부여장치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시장에 의한 선택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름을 만들어내는데 이 다름 속에서 시장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의한 선택을 받아야 우리가 성공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시장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선택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동기가 부여되고 이게 일할 맛을 나게 만들고 열심히 살 맛을 만들고 이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시장은 뭐냐? 스스로 돕는 자를 뽑아내는 하느님인 것이죠. 자, 이게 더 나아가면 박정희 대통령은 뭐와 같았느냐?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대. 시장이 하는 일을 간파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걸 동기부여를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해석이 가능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메스터, 하늘나라의 메스터였고 하느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이 철학을 기초로 해서 경제발전 사상을 재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70년사를 재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1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감사합니다.